뭐 남의 뒷담화나 뭐 술 얘기만 한다면서요. 그런 얘기 하죠, 지금. 누가 제일 많아요. 왜냐면 다 말씀들이 많은 분들이잖아요. 제가 아무래도 제일 뭐. 아니요. 싸이 아니야? 의외로 승훈이가 많아요. 승훈이는 이 만사에 관심이 많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. 저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. 아, 그래요? 너 어느 프로에서 무슨 말 했잖아까지 다. 아, 그래요. 네. 누구 뒷담화를 많이 해요? 겁모? 뒷담화라기보다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장훈이요. 김장훈이요. 장훈이 나도 걱정해요. 어떡하니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. 장훈이 나도 걱정해요. 네. 그다음에 그 멤버 안에서 이제 걱정하는 게 승훈이. 너 장담가 승훈이. 형 장담가야 되는데. 네. 아예 안 가신대요. 네? 끝까지. 눈이 너무 높아요. 어떤 사람을 원해요, 신승훈 씨는? 좀 젊은 친구들 좋아하더라. 젊다는 게 어때요? 20대?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나이 차이가 많은. 그러면, 아, 그러면 친구 딸이 40대는 아닐 거 아니야, 40대. 승우 형 친구들이 딸이 20살 되지 않았겠어요? 그렇죠. 딸 얘기하면 못 만나. 딸 얘기하면 안 나. 하여튼 뭐 승훈 씨는 아직도 그 이상형이 조금 좀 어린 친구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친구는 팬 때문에 결혼을 못해. 아, 팬을 좀 생각해. 팬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. 근데 그거는 좀 본인 생각 아니에요, 그거는? 문희준 씨도 그러더라고. 근데 자기가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. 아~ 팬들이. 그걸 안 그럴 수 있는데. 팬들도 원할 수 있는데. 근데 그럼 늙어 죽어야 되는 거야, 뭐예요? 그렇지, 이제 이 얘기 이제 하잖아? 굉장히, 예, 굉장히. 예, 예. 그럼 또 이제 연말에 또 얘기해. 너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. 난 어린애 안 좋아하는데. 왜 어린애 좋아하는데. 승우 형 장가 가야 돼. 네, 결혼해야 돼요. 지금. 여기서 누가 내요, 술값은? 이문세 씨는? 아니요. 주로 형님 저희가 이제 모시니까 저 아니면 싸이가 주로 많이 내죠. 아, 승우 형은 안 내요? 돈? 승훈이는 좀 이제 늦게 오고요. 아. 빨리 가면 되는 거 같아요. 오늘 신승훈 씨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나왔네요.